예스! 농막주택이 6평이거든요? 훨씬 크게 8평이? 아, 요 아치형 센스 있는데요? 아빠, 우리 못 살아? 2층집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오, 여기도 좋다. 이걸 방으로 크게 확장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아, 그러네요. 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괜찮네. 자, 안녕하세요. 파야. 사실 그동안 제가 좀 쉬었어요. 아, 왜 쉬었을까? 파야. 파야. 잘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컨하우스, 네, 농막, 그리고 전원주택 여러분께 소개하는 파야. 사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세컨하우스로도 좋고요, 주거용으로도 아주 담백하고 좋은 집이고요. 이 모듈러 하우스, 완성된 제품들을 가서 탕탕탕탕 끼우면 단 5일 만에 다 완성되는 집입니다. 바로 모듈러 주택 38평형 주택입니다. 보시죠.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모던해요. 마감이라든가 디자인, 색 조합,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주 깔끔합니다. 특히나 이런 곳에는요, 어닝을 달아서 쭉 내밀게 되면 차 한잔 하시거나 빨래를 넣을 수도 있고 장독대를 올려놓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고 있는데 전 같은 거 부쳐먹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데크는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더 길게 뺄 수도 있습니다. 전면부에 아마 이쪽이 거실이 되겠고요, 통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전문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님을 한번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가만 있어봐. 아, 여기가요, 아파트는 아니지만 여기가 몇 동인 줄 아세요? 띵동.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늘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어가시죠? 일단 현관부터요, 제가 발을 디디는데요, 현관 굉장히 넓고요. 네, 이 안쪽에 보면은, 네, 요 밑에 이렇게 등도 있고요. 어?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네? 이야, 잠깐 가려드릴게요. The Stay 38A 38평형입니다. 가격은 나중에 공개되도록 하면서 일단 같이 구경하시죠. 네, 팬트리 창고, 잡다한 것들 수납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사실 밖에서 쓰면서 안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은 이런 데다가 넣어놓으면 좋죠. 이렇게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먼저 맞이하는 곳이 있어요. 요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요런 짜투리 공간을 그냥 남겨둘 수 있지만, 예, 손도 씻고, 예, 거울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안방에 침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창이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이죠. 예. 예, 냉난방.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은 보일러로 되어 있고요. 요 안쪽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드레스룸이 펼쳐지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실과 샤워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꽤 넓어요. 이쪽에 창문 있고 세면대. 그냥 주거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네. 아, 여기는 근데 샤워 파티션은 따로 없네요. 설치를 하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철거하신 분이 더 많습니다. 아, 불편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때도 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파티션보다도, 네, 그냥 샤워 커튼 같은 거. 샤워 커튼? 예. 아, 그러네. 이게 뭐 부딪히는 것보다 오히려, 예, 훨씬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현관을 지나면 바로 거실이 널찍함씩 나타나네요. 거실이 거의 한 8평 정도 되는데. 주방 빼고 8평. 그죠? 예. 야, 예스! 이제 내가 눈대중으로 이걸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막주택이 6평이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크게 8평이 거실로 잡히고. 와, 근데 생각보다 천장이 높아요. 그죠? 보통도 모듈러 주택이나 이런 거는 천장이 조금 낮은 편인데, 생각하는 것보다 개방감이 좀 좋으네요. 보통 큰 높이가 대한민국 4.5m입니다. 적정 높이가 1.2m 정도. 근데 그보다 높을 경우에는 저산 트레일러를 해서 낮은 차잖아요. 네네. 그걸 운송을 해야 되고, 로베드로. 비용이 또 올라가나 보죠? 많이 올라가고, 또 로베드로 운송할 경우에는, 네, 현장까지 진입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가서 다시. 어찌됐건 이 거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데, 2층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바로 주방이에요.
아, 요 아치형 센스 있는데요? 모든 작업을 할 때 이 라운드로 깎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 라운드로 깎아내면 짜투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거든요. 예. 인덕션, 이건 뭐 본인이 선택사항이겠죠? 가스 레인지도 많이 예. 근데 요즘은 인덕션이 훨씬 건강에도 좋고요.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건 뭐죠, 이게? 냉장고. 아, 냉장고. 아, 냉장고. 오, 예. 오, 삼성.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거야 뭐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겠지만, 그죠? 그렇죠. 양계 뭐 냉장고를 선택하고. 그렇죠. 예.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세탁기. 삼성이랑 많이 친하신가 봐요. 전부 삼성이네. 여기는 뭔가요? 식자재. 아, 식자재 창고 같은 거, 통조림이라든지. 네, 뭐 라면이라든가. 뭐, 네, 라면. 이 공간이 근데 생각보다 꽤 커요.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 아, 이것도 참 마음에 드네. 네, 이거 뭐 갤러리 부분인데. 네네. 취향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걸 오히려 안 해도 개방감은 훨씬 넓고 좋겠네요.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얼마 빼주시는 거예요? 요 금액만큼은 빼주시는데 웬만하면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훨씬 좋거든요. 이거 해놓으니까 1층에 이게 통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아주 잘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1층을 구경하셨는데 1층의 평수는 몇 평인가요? 23평입니다. 23평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평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아, 우리 아들도 어? 아, 아, 아. 이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오. 아, 여기는 간단하게 큰 거 작은 거만. 굳이 여기서 뭐 샤워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화장실이 위층에도 있어요. 2층에 있습니다. 와, 이 화장실 3개예요? 네. 우리 아파트도 2개인데? 더 좋죠. 어, 더 좋네. 화장실 많으면 왠지 부자같잖아. 그렇다면 1층은 다 구경이 끝났고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와, 여기 2층에 이런 공간이 다 있어요? 2층에 작은 거실이 다 있어요. 거실을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개방감이도 있고 여기가 이제 방이겠죠? 예, 2층. 2층 방. 와, 좋다. 오! 아니, 우리 하인이가 그렇게 2층 집을 그렇게 원해요. 침대 하나 놓고 책상 놓고 하면은 아주 깔끔하겠어요. 그죠? 네. 아니면 굳이 이런 거 안 하고 책상을 놓고 되고. 그렇죠. 이런 붙박이장들 같은 경우는 직접 짜주시는 거예요? 예. 보르네오 가구에서. 보르네오. 협업하셨어?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얼마든지 본인 취향에 맞게끔 색상이나, 그죠? 크기나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못 살아? 2층 집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오, 여기도 좋다. 2층 작은 방인데 이 작은 방 안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이렇게 있네요. 베란다가 필요 없고 방이 좁다. 그럼 이렇게 방으로 또 확대할 수 있죠. 아, 그러네요. 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걸 방으로 크게 확장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괜찮네. 아파트에서도 보면 베란다가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개인실에서 아, 우리 아들 딸들이. 요즘 부부들이 2층에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꽤 있나요? 젊으신 분들은 2층을 선호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1층으로 가시고 계단 올라가는 게 싫으시니까요. 아, 여기도 작은 창문이 있고요. 뭐 환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그렇죠. 없었어요. 물론 이 창문도 혹시 아시나요? 네? 불꽃이 3개죠. 불꽃이 3개라는 건 창문이 3개라는 거죠? 우리가 3중. 네. 3중창이에요. 네. 단열에 대한 네. 것들은 믿으셔도 된다. 네. 이렇게 해서 2층에 방 2개와 그리고 화장실이 네, 이쪽 끝에 네. 이쪽으로 아, 여긴 욕조가 있네요. 이렇게 욕조도 굉장히 넓게 있고. 욕조가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근데 욕조가 있어야 돼요. 왜냐? 옛날 우리 어머니 욕조에다가 배추 절임을 누르셨거든요. 네, 욕조에다가 배추 절임을 누르셨었어요. 옛날에 이불 빨래할 때도 저 속에서 많이 밟고 그랬거든요. 네,
아, 근데 그게 그 하이타 있잖아요. 예. 그거 풀어가지고 막 문대는데 막 기분이 별로였어요. 저기서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서 방이 전체가 3개, 예. 화장실 3개, 이렇게 해서 전체 38평입니다. 내려가서 이야기하시죠. 네. 가격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근데 모듈러 주택은 뭐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 가서 이제 결합하는 방식도. 내가 딱 주문을 딱 했어요. 계약금을 넣고. 예. 주문을 딱 시작하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평당 하루에서 1.2일. 그러면 30평이 8평이니까 38일에서 한 45일 사이 정도면 한 달 보름만이면, 예. 아니면은 이 주택이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장에서. 공장에서? 예. 현장에서는, 네. 보일러, 강화마루, 도배. 도배. 아. 현장에서 합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시공할 경우 다 배관을 잘라야 돼요. 그럼 현장 가서 연결해야 됩니다. 네, 연결하면 되죠. 뭐 우선 사용하기는 괜찮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누수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 다행히 강화마루도. 그렇죠. 요게 그러면 총 몇 개로 나눠지게 되죠? 1층에 요 거실이 앞과 뒷면이 각각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아까 1층 침실방. 네. 현관. 예. 네. 그 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네, 앞뒤로. 네. 그러면 총 5개. 네. 그러니까 차는 5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장 가서 이 5개를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배관을 깔고, 예. 강화마루를 붙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배를 한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5일에서 7일 사이. 5일에서, 예. 7일 사이. 근데 보통 요즘에는 한 어느 정도 기다려요? 요즘은 한 3-4개월. 점점 이 세컨하우스에 대한 많이 선호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목조 주택이 이제 건강에 좋고 따뜻해서 난방비가 한 30% 절감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열이 잘 되나 보죠. 예, 목조 주택을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참 기술 능력이나 재정 능력도 안 되면서 나무로 집을 만들면은 목조 주택이란 개념으로 집을 만드는 업체들도 꽤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업체를 선정할 때도 좀 신중하게, 네.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모듈러 주택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스마트 하우스 더 스테이 38의 가격이 궁금한데요. 아까 현관에 있었는데 과연 이 주택의 가격은 평당 520에서 이제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평당 520만 원일 경우에 가격입니다. 1억 9,760만 원. 요즘은 현장에서 건축보다는 이런 모듈러 주택을 많이 선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하우스의 더 스테이 38이었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 또. 바야 사진. 이거 되게 민망하거든요. 근데 자꾸 하고 싶어. 바야.